전일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의도 정보통 대신 여러분들께 종목을 조금 더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전일 특징주로 코너를 바꿨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중요하죠. 하나씩 좀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 한 종목만 3,426억을 팔았어요. SK하이닉스도 1,376억 원을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ETF,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을 각각 팔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전체를 팔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 대한 매도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이런 종목들 좀 매도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한 종목은 카카오와 셀트리온, 그리고 한진칼, 삼성물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카카오가 200억, 셀트리온이 191억, 한진칼이 176억, 삼성물산은 101억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뭐 짜잘한 것들은 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기관 투자가들도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코스닥 150, 한국전력과 삼성 SDI, 한진칼 이런 종목들로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 투자가들 코덱스 레버리지를 2,230억이나 팔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1,542억의 삼성전자 순매수가 있었고요. SK하이닉스도 959억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를 통해서. 그 밖에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 외국인 투자가들은 물건을 쏟아내고, 기관 투자가들은 어느 정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조금 저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장전에 꼭 봐야 하는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 상위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과 그리고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같이 순매수를 보인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카카오를 218억 이렇게 저기 그 매수가 있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두 번째네요. 165억. 그리고 알테오젠이 76억. 에코프로비엠이 67억. SKC가 65억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그 종목들의 차트를 잠깐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자, 최근에 카카오는 쭉 밀고 올라오다가 지금 저기 그한 일주일 정도는 고개를 숙이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이 워낙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밀릴 때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변동이 있지만 추세가 꺾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산 것들이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조금 고개를 숙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정받을 때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급등한 이후에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 이제 잘 돌리면은 이 상승 깃발형이 나오지 않겠나, 상승 깃발형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저기 그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SKC는 뭐좀 낙폭이 있었습니다만은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제유가도 좀 떨어지고 또좀 부양책 이런 데 대한 기대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종목 상위 그룹과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한 것들 좀 봤고요. 거래가 좀 많았던 종목들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래가 많은 종목들. 자, 먼저 코스피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인데요. 뭐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ETF들이 있고 SK하이닉스 있고 좀 눈에 띄는 것이 한진칼이에요. 한진칼은 이제 주총을 앞두고 남매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도 일단 그 순배수 상위에 있습니다. 일단 한진칼을 좀 주목해야 될것 같고, 코스닥은 예, 뭐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코미팜, 그렇죠? 레몬, 웰크론, YBM넷, 미코, 엘컴텍, BC월드 제약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흘러가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특징주들은 계속해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